바오세미 농원에 예쁘게 핀 다알리아 꽃입니다.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꽃이 엄청 더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. 직접 구근이로 심고 그리고 씨앗 받아서 씨앗으로 뿌리고 그래는 다알리아 꽃이랍니다. 지금 이 순간에 예쁘게 피어가지고 영상 찍으며 2022년 6월 오늘이 13일 영상을 찍으면서 흔적을 남깁니다. 예쁘긴 예쁩니다. 할미꽃 모종 심어놓는 것도 예쁘게 자라있고요. 다알리아 꽃은 색색이 몇 가지 품종이 있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예쁘답니다. 텃밭에 심어놓은 오이들서부터 쑥쑥 자랍니다. 오이는 엄청도 물을 하루에 오전에 2시간, 오후에 2시간 이렇게 물을 주니까 그래도 가뭄에 잘 견뎌가지고 오이는 실컷 따먹고 있습니다. 텃밭 농사입니다. 바오세미농원에서 직접 텃밭에다가 심어서 직접 심어먹는 텃밭 농사. 여기 요거는 더덕인데요. 더덕도 요렇게 줄타고서는 넝쿨이기 때문에 더덕은 이제 한 달 후면은 꽃 피기 시작할 거예요. 이제 반꽃이 반꽃이 예쁘게 피고 이 꽃은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. 아, 루드베키아 꽃이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도 닮았고 에네키시아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예쁜 것마다 심어 놨더니 그래도 엄청 더 예쁘답니다. 바오세미 농원에 심어져 있는 꽃들 영상 찍으며 영상 찍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나리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. 나리꽃이 은근히 예뻐요. 그리고 저희 집에는 토종 백합이 있는데 그 백합도 꽃이 피기 시작하였답니다. 요 서양 나리인데요. 이게 은근히 예뻐요. 백합처럼 서양 백합. 그리고 토종 백합 요거는 토플이고요. 토플 이름이 토플이에요. 야상아. 그리고 백합 꼭 구경하세요. 여기 바오세미 농원에 토종 백합이 많답니다. 지금 활짝 피었어요.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오세미입니다.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영상 찍었습니다. 핸드폰이에요.